단심이 세월과 사랑할 나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철이 가수님을 무대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이세! 예? 홍랑 연습 안 했는데. 네, 근데 까먹었어. 아. 네, 죄송해요. 홍랑을 배워놓으라 한 소리 들었는데 이제 생각났다. 아, 진짜. 홍랑이라는 노래를 나한테 배워놓으라 했는데 내가 까먹었어, 순식간에. 아이, 맞다. 그 노래 좋던데. 그날 저녁에 가갖고 들어보니까 좋던데, 배운다는 게 내가. 요즘 이게 제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고요. 아무리 까막까막해요. 홍랑 기억해놨어요. 자. 예, 며칠 있다 다시 오세요. 홍랑 불러드릴게요. 우선, 단심이 세월과 사랑할 나이. 띄고띄고 해라. 막 연달아 주면 안 된다. 자, 준비됐으면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우리 단장님 것도 불러야 되는 거. 자, 준비됐으면, 단심이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저 목욕탕에 있을 때 전화 왔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기억을 못해서 내가 전화를 못 드렸어 언니한테. 그런데 언니 혹시 보고 들라면 미안이야. 내가 목욕탕에서 이거 상황 뭐냐 그 목욕 상황빈으로 싹싹 민들이고 행주빈으로 떼밀고 있었어. 그런데 언니 내 전화 못 해서 미안해. 나중에 언니 할게. 그래서 자, 더 나은 언니가 함께하는 노래입니다. 세월을 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분위기인 만큼 신나는 노래 중에 왜? 알어. 아, 지금 바로 해도 되겠어? 어, 사람 없어도 괜찮겠어요? 어, 그러면은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 제가 좀 더 모아서 해드릴라 했는데 그러면 천희 가수님 지금 바로 모셔. 단장님 어, MR로 하시나 아니면 엘프로 하시는가? 예? 10분만 더 하래요? 두 곡 더 해야 돼. 세 곡 더 해야 되는데 두 곡 두 곡 하나 둘. 그리고 단장님 거 하고 사랑하다 야구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애창곡은 좀 있다가 사람 엄청 있을 때 하고 네, 그리고 제가 또 나름대로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 중에 박서진의 사랑할 나이. 바로 제 나이가 딱 사랑할 나이거든요. 지금 사랑에 빠질 나이. 그래서 박서진 군의 사랑할 나이 한 곡 더 하고 우리 단장님 노래 시간이 되면 3문지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경 가자. 아이고 아니 얘야 사랑할 나이 거기 있었잖아. 괜찮아 사랑할 나이. 제가 시간 때운다 하잖아. 지금 10분 시간 때운다. 언니 노래 못 부르게 하려고 지금 노래 한 곡이 보통 3분 30초, 3분 40초, 3분 20초 이랬는데 나 1시간 딱 때우는데 10분 때 꼬면 되는데 저게 한 곡 못하게 하려 하잖아. 그러죠? 뭐라 안 하나. 이해하지. 자 준비됐으면 사랑할 나이 가자. 박서진 서진 박서진 군의 사랑할 나이. 니 죽는데 진짜 니 왜 죽는다. 네? 여자 키 Thank you.
그래라. 언니 목 조금 안 좋거든? 단장님꺼. 어? 어, 여자. 자!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면서 모시는 우리 단장님 노래. 당신은 제가 없어요. 당신은 제 없어요. 사랑이 돌아섰지. 가수 허리수, 품바 허리수.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 가수 허리수 원곡. 5만원 이승현이가 함께합니다. 당신은 제 없어요. 갑니다. 차렷 경례. 에이? 잘생겼지 그럼. 겁나 잘생겼거든. 너 지금 10분 시간 때우는 중이지. 죽는데 이게. 얼른 죽어라.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진짜 엄청난 스케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바쁘세요. 어제 경주를 걸쳐서 오늘 지금 울산에 가실 거고 울산에 가셨다가 바로 또 전라도 어디 가신다 하더라 어디 내려가셔야 된대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은 찍고 가면 새벽 4시쯤 돼서 도착하셔갖고 또 내일 일정을 소화시켜야 된대요. 어마어마한 바쁘신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람도 많이 없는데 무대에 올려드렸어요. 그래도 보신 분들은 행운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시기 전에 아, 군사랑을 한번 불러보려고 가기 전에 나도 부를 수 알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우리 차이 가수님 군사랑을 방금 전에 부르는데 나도 한번 불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는 이런 거 서풍기 나는 서풍기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저 좀 치워주세요. 저것도 좀 어떻게 좀 저한테로 좀. 자 그래서 군사랑아 준비됐으면 신나게 방금 전에 우리 철이 가수님께서 타이틀곡으로다 지금 한참 방송 중인 노래입니다. 자 직접 들으신 분도 있지만 늦게 와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저 5만원이가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랑아 갑니다. 사랑. 방금 전 이 노래의 주인공이었어요. 못 들으신 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멀리 밖까지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근데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고 그때는 스케줄을 빵빵하게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우리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묻더라고요.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람나서 집이를 나갔냐, 어디 말 안 들어 단장님이 쫓겨냈냐, 아니면 어디 조개잡이 들어가서 어떤 뱃사람이 전복 따준다고 해서 따라갔냐, 별의별 소문이 넘나들던 그 이슬이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지난번 태풍에 실려갔냐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더만 가갖고 뭔 짓을 했는지 얼굴이 반쪽아리가 돼갖고 나타났어요. 예? 미꾸냥, 맞아. 이슬이 미꾸냥 다 고치고 왔대요. 뭘 해서 고쳤는지 어쨌든간 이슬이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미꾸냥, 집 미꾸냥, 뭔 집 미꾸냥. 그래야. 다 고치고 왔어요. 머리야, 네가 밑빠졌다며. 밑빠져서 물이 샌다고. 아니 난 모르겠는데 단장님이 그러더라. 이슬이가 왜 안 나왔으니까 이슬이 집에 밑이 빠져서요. 밑구녕이 새가지고요. 그거 고치러 갔어요. 그치? 그랬대야.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밑빠진 밑구녕 다 고치고 왔대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알아서 그래 알아들어. 그래갖고 이제 공사 겨울 보일러 공사까지 싹 다 해놓고 이제 드디어 왔대. 그래서 저 이승현이가 오늘 또 한 번 이제 요번 주 토요일이 될 건가 그날이 토요일인가요 목요일 금요일인가요 16일날 16일날은 정말 대거의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팔 하나로다가 대한민국을 평정시키신 분이 여기 나타나십니다. 저희가 늘 부르는 애창곡의 주인공 나팔바 전국노래자랑을 대한민국 전국을 돌면서 자 나팔 소리를 내는 색스폰의 황태자 예 나팔박 씨께서 이 가수님의 애창곡의 주인공 이제 여기로 오실 거예요. 자, 그날은 아마 또 여러분들이 함께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이후 같이 오시는 이 팬 중에는요 전국 노래자랑에서 항상 이렇게 독도 지킴이 이렇게 막 태극기 메고서 막 이렇게 흔드는 그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이 또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이제 8.15도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래서 독도 지킴이 하시는 그분까지 같이 동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도구를 찾아오실 거예요. 16일 날은 좀 일찍 오셔서 예,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팔밭 가수의 애창곡 한 곡 보내드리고 나한테 공연 준비해주세요. 반 내려주세요. 이슬이? 미꾸냥 고친 이슬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타 준비해주세요. 촬영 경례. 예! 이 노래 미리 들었나야 16일날 요 노래의 주인공이 오십니다. 나팔만의 애창곡 갑니다. 예! 내가 부르니 땅에 너무 니 니게 바로 나의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거 넘기면은 아까부터 그런 상황이. 나는 여태까지 앞에서 관객이 이 거지를 웃겨보기 처음일세. 난 누군가에게 내가 웃겨보려고 별짓을 다 해도 힘든데 세상에 한마디로 웃기네. 아, 앵콜 아니요 미안해요. 난 앵콜하고 미안했단 소리 처음 들어봤어. 어이 여봐 앵콜 아니지요? 앵콜이요. 이 양반이 미안하다 하는데 당신들은 안 미안이야 어떠지고 앵콜이요. 앵콜 할까요? 네. 그냥 여보게 젊은이 안 미안해도 된다네. 남들이 미안할 짓을 한꺼번에 해주네. 그래야 한 번에 빠져 죽자네. 자 준비됐으면 이슬아 너리야 화장실 갔다고. 언니 좀만 기다려. 이슬이 오면은 앵콜 해줄게. 이슬이 오기 전에 우리 다른 거 하고 있을게. 홍보 하나 하고 하자 그러면. 응? 뭐 이거랑 이거랑 두 개 다 줘. 왜냐면 두 개 다 효과는